경기도 군포 수리사 자리 잡고 있는 산본동의 철쭉공원을 축제 기간보다 일주일 동안 앞당겨서 다녀왔습니다. 산악회의 수리산 산행에 동행했다가 일부는 초막골 생태공원을 넘어서 군포 철쭉공원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수리산 산행에 나선 회원들이 도착하는 동안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산림공원을 거쳐 성불사와 용진사까지 다녀왔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내리지 뭐. 9시 46분 여기 길가에 내렸는데 이거 어디쯤이요? 어디 가지 못해요. 한양 아파트 앞에서 숲속으로 올라가는데 나리꽃이 초막골 생태공원 앞에 왔는데 초막골 생태공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준포? 군포인데 준포라고 쓴것 같아요. 지프로 군포 마을이라고 엮어놓은 것 같고, 올해 토끼해라고 토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꺼비가 이 초막골에는 많은 모양이에요. 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두꺼비가 저기 폭포가 보이고 이 자가발전 누리시설이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발전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네요. 수수꽃들이 개구리 소리가 나네. 배경은 괜찮고, 근데, 저 위가 살아.
사람. 용진사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 일로는 안 오지. 근데 가서 거기서 만나요. 아니요, 그거 해가지고 아까 왜 건너편 수리산 능선에 천번대가 보이는데. 예, 믿으시고 오셔야 돼. 원래는 전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전으로 가서 용문 사람 위기하고 싶대요. 용문 사람. 꽃비가 아주 꽃비가 뿌리네. 이파리가 나니까 별로다. 90m의 능선에 올라왔어. 여가 슬기봉 입구구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어떤 게 우측인지 우측 좌측이나 알아? 좌측 갖고 있어요. 해졌던 건데 올라가는 3km는 상당한 거예요. 오히려 내일도 또 가야 할 거야. 무성봉 2.6km 입구네. 철쭉동 산은 여기서 200m. 지금 95m 능선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로 가면 천막봉 선택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랑 눈대 좀 가자. 여기 발죽동 산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 찍기도 괜찮아요. 멋있는 청년도 같이 찍어주세요.
이분이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죽지. 못 올라가. 아우, 이거는 이파리 보니까 철쭉인 거 많다, 그지? 얘는 철쭉 안 들어. 이건 철쭉이요. 아우. 근데 안 맞는다는 건 올라갔을 때 하나가 확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철쭉이나 찍어. 벗기나 찍어. 안 맞고. 눈물 안 나도 돼. 왜? 아니 우측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철쭉공원 안에는 길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 같은 모양인데 그래도 길을 골라다니기가 조금 어렵네요. 나는 우측 전망대로 해서 언덕을 잠깐 넘어서 그 묘소 있는 데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도로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그게 거기 있을 거야? 한참 걸릴 거야. 너 초막고 생태공원 올라와 빨리. 사진이 왜 있니? 동영상이야. 등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내려갑니다. 아파트가 나와서 그렇지. 중간으로 가자.
요래서 자산옹전 먹는데 기조 이분은 조선 후기 예조 판서를 지낸 군신이랍니다. 되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도장중학교 중앙 야외 무대를 향해 내려가서 그런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철꽃, 유채꽃, 벚꽃 등을 어디나 가도 볼 수 있어서 좀 희소가치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상촌객들의 얼굴 표정들은 모두가 아주 박수릅니다. 왜냐고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 철주공원은 군포 8경 중 제6경에 해당된다네요. 중앙에 있는 야외 무대 우측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니까 군포시 산봉동이고 거기가 소방서 사거리네요. 소방서 사거리에 있는 인공 폭포를 보고 되돌아 들어갔어요. 야외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무대에는 핑크빛 세상 속으로 군포 철쭉 축제라는 플랑카드가 걸려있네요. 야외 무대 앞에서 본 철쭉공원 전체 장면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내놓은 여러 곳의 설명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두산 백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1999년부터 6년간 17,000제곱미터의 언덕에 자산홍, 영산홍, 산철쭉, 백철쭉 등 뿐만여 그루의 철쭉과 참나리, 벌개미, 쥐 등 야생화 27,000여 분을 심어서 조성했는데 2004년에는 면적 1,390제곱미터, 길이 40m, 폭 20m의 인공폭포와 2005년에 공원 면적 3,300제곱미터 확장하고 만여그루 철쭉을 추가로 심어서 해마다 4월에 철쭉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에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답니다. 우측으로는 튤립을 심어놓은 조그만한 정원이랄까 밭도 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여기에 풍경 소리길이라고 써놨는데요. 철쭉 밭에서 우측 도로가에 조성된 목재길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예, 11시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그런 거. 아이고 어디서 잘라내서 저기를. 재미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동하고 회방꾼이 지나가서 잘 안 되네. 우리 넘어가야 되잖아. 철쭉동산의 사계. 수리산 도립공원 등산 안내도. 왼쪽으로 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한양아파트. 한양아파트 앞에 내려왔어요. 용진사를 찾아가는 시내 길거리는 좀 복잡하고 꽤 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도로 갈림길이 나오면 무조건 왼쪽 산기슬 쪽으로 향해서 가야 돼요. 아파트 단 밑으로. 응? 도로 인도로 나갑니다. 쉼터를 잘 해놨네. 웃어요. 금강 2차 아파트 앞에 와서 왼쪽으로 국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민교회, 왼편으로 둔천 근린공원.
건너편 수리동 성당, 그 다음에 순복음 예림교회. 우측에 중앙도서관 있는데 여기 산에 걔들 안 올라왔다고. 아, 못 봤어. 산림욕장 가는 데인데 상현사요? 어, 상현사 맞네. 상현사. 응? 어. 네? 상현사. 여기서 상현사는 오른쪽으로 500m인데. 아, 여기 용진사 이리 올라가는 거 맞다. 그 중앙도서관이라는 표식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상현사, 용진사, 산림욕장 입구입니다. 밥 먹으려고 올라간 용진사역인데 이거 가는 거. 왼쪽에는 군포 중앙도서관. 그 군포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은 수리산 산림욕장입니다. 이 산림욕장인가 본데, 여기서 점심 먹으려면 앞에 간 사람들 찾았네. 저 앞에 있어. 여기 계시네. 이 산림욕장의 운동시설, 다음에 여긴 휴식 정자, 여기 샘물 같아, 약수터. 약수터구나. 근데 물이 안 나와. 나오나? 나오는구나. 나오네. 여기 삼본동에 있는 수리산 산림욕장은 굉장히 넓어서 용진사 입구부터 수리산 전체, 또 태을봉과 관무봉까지 이어지는 산속길을 얘기하는데, 산림욕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도 일곱 곳이 있고 샛길도 사방으로 이어져 있고, 또 수란 산림종작길, 황토 맨발길 등 18개 주제별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네요. 지금 나는 용진사로 오르는 산림욕장 길을 가고 있어요. 산재가 손등에 앉았다 날아가네. 인사를 하는 건가? 용진사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상현사 655m. 요 올라가는 건 슬기봉 올라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피크닉 장강으로 가면은 용진사가 있네. 슬기봉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고, 직진은 임도 3거, 임도 5거리로 가는 길, 용진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불사고 용진사는 바로 위에 있어요.
성불사 전각은 딱 한 채뿐이고 2층이 대웅전이군요. 올라가 보죠. 대웅전은 잠겨 있는데 안을 문을 열고 보라면은 그 문에 달려 있는 파란 곳을 눌러서 알로 내려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옆으로도 사찰이 하나 있네. 145m의 용진사 앞에서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다녀 내려온 데가 성불사라고 돼 있네. 용진사는 성불사 뒤에 있는 게 용진사구나. 그런데 수술용자에 별짓자를 썼네. 이 용진사네. 이 중앙도서관 수리동 무슨 동실 아파트 요 앞에서 지금 쉬고 있어. 수리동 설악 아파트 버스 스톱 앞에 쉬고 있어. 남군포 IC를 막 나왔어. 구봉산 터널을 지나서 수원시에 들어왔습니다.